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진교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강서구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구민 한 분 한 분 만나왔던 진교훈 후보가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서 구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교훈 후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년 강서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오늘로 13일간의 선거운동이 마무리됩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함께 경쟁하신 다섯 분의 후보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해 있는 당과 정치적 신념은 달라도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마음만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강서 주민으로서 강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 내일이면 새로운 강서의 구청장이 탄생합니다. 구청장이 없는 구정 공백이 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구정을 정상화하고 강서 주민의 삶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제게 구청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1분 1초를 아끼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최단 기간 내에 구정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한 40일,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강서구 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공원 곳곳에서 많은 강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정치는 대체 뭐 하고 있냐, 대부분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중산층 서민은 허리가 쉬는데 국민의 삶을 지켜줘야 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과제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0일간의 시간은 경찰 공무원으로 살아온 33년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진교원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강서구는 서울의 서쪽 변방이었습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강서구가 선안권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면서 LG, 코오롱, 넥센 등 대기업과 R&D 센터 그리고 약 16만 명이나 되는 직원이 입주했습니다. 강서구 예산은 7년 전 6,200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인 GRDP가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12위에서 9위로 3단계 또 올랐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강서구는 아직 배가 많이 고픕니다. 마곡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고도 제한 완화가 실현된다면 10년 후에 강서는 지금과는 또 다른 미래 도시로 변모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 진교훈이 강서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시킬 교두보고를 만들겠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원 도심과 노후단지의 주택단지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개발을 성공시키고 고도 제한 완화에 물기를 든 민주당의 실력과 경험 그리고 행정 전문가 진교훈이 맡아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김포공항 혁신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강서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항동과 방화동 등 공항 주변 지역을 미래항공전략산업단지로 계획,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마곡의 첨단 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강서구의 몸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실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화곡부터 방화까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강서 주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교훈은 현란한 말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달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잘못으로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아직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교훈이 약속드립니다. 강서구를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의 선거운동 첫 일정은 새벽에 안심 귀갓길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안전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진교훈이 약속드립니다. 둘레길과 산책로 등 일상생활 속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안전검사와 원산지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들 등하굣길에 안전을 점검하여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들었습니다. 진교훈이 약속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실태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더 이상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를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교훈이 약속드립니다. 보육,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저 진교훈이 추구하는 안전, 안심, 민생구청장입니다. 강서구의 안전, 안심, 민생을 위해 일할 진교훈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저는 33년 동안 공직에 종사했습니다. 91년도에 파출소장으로 시작해 경찰청 서열 두 번째인 경찰청 차장까지 했습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절대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의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감히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서 구민들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비리로 공직에서 해임 징계받은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3년 공직에 봉사한 청렴한 공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범죄 경력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주민을 위해 일할 사람입니까?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제가 만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며 투표로 심판할 날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서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원칙이 반칙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민의 힘이 권력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진교훈이 강서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서 일하는,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선거운동원 모두는 오늘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주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거수해 주시면 제가...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캠프 내부에서 사전 투표율이 뭐 어떤 지선이나 또는 보궐 선거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석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구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지방 자치단체의 보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보다도 오히려 보궐 선거가 높이 사전 투표율이 높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 보여주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도 거기는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김태우 후보를 다시 재공천한 데 대한 그런 문제도 여기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도 저희들에게 처음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때와는 달리 직접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많이 늘었다.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 네네. 소외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3년의 공직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도 중요했지만 이 40일 동안의 그런 선거 특히 13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저 진교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려움을 또 고충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간 경찰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권자분들을 만날 때는 늘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또 특히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정말 어렵게 또 그야말로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늘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많이 그랬습니다. 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런 소명 이런 것도 또 많이 가슴에 좀 담아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예, 앞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사실 그 건강상 문제로 그래도 어제 그 마지막 또 퇴원하시면서 오신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을 응원하시는 분, 또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 또 그리고 저 기후 1번 진교원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 보여주고 있는 관심과 그리고 성원, 지지 굉장히 중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향후 민주당과 그리고 향후 전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이 큰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오히려 저는 저의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대신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와의 민생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데 저 자신이 역할을 하고 싶다. 또 그런 선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선거운동 유세도 마지막 유세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분만 더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 좀 정치적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 잘할 입장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문에서 뭐 교육도시 안전, 전세사기 등 여러 국내 문제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제일 좀 방점을 두는 문제 관심 있는 결국 강서의 가장 큰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는 그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고도 제한 문제로 인해서 강서구의 대부분의 지역이 97%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도심과 구도심이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라든지 이렇게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뭐 그분도 정정당당하게 뭐 나름 저 선거에 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 모든 것을 또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의 유무, 또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설계라든지 심지어 건물의 설계 이런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아무런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또는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을 우리 강서구에 골고루 적용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질문을 하셔야 될 분 있나요? 예. 아니면 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